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로니아, 요즘 아로니아가 굉장히 많이 나죠. 아로니아를 가지고 발효 소금을 만들어 봤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아직 요 포장은 안 붙여봤는데 뭐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로니아를 발효를 하는 거예요. 해서 발효액을 일단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발효액을 가지고 다시 또 소금에 이렇게 뿌립니다. 뿌려가지고 그 소금을 또 2차로 발효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들 그 유인균 또 유원 플러스균 이제 그걸 듬뿍 넣어가지고 다시 또 3차 또 발효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발효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건조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바짝 수분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그걸 분쇄기로 갈아가지고 이제 아주 고운 이런 이제 소금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약간 이제 좀 정성이 들어가는 이제 그거 외에는 누구든지 집에서 만들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요걸 어디 쓰느냐? 저희들이 그 양치하는 데 있죠. 양치. 그 이제 제가 이제 시범을 잠깐 보이면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을 조금 요걸 조금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여기다 넣어요. 넣어가지고 이제 녹습니다. 녹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서 안에를 양치를 이렇게 하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이렇게 할 때는 뭐 이렇게 천장할 때는 요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양치 이렇게 꾹꾹 이렇게 묻혀준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손으로 양치를 하는 게 제일 사실은 이제 잘 되죠. 뭐 구석구석 다 들어갑니다. 칫솔보다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칫솔보다는 뭐 저도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입안이 이제 굉장히 상쾌하게 되고 또 이 안에 이제 발효 소금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이제 균들이 이제 유익한 인체 균이죠. 그게 되게 이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뭐 저희들은 뭐 균 안 아끼고 펑펑 넣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균들이 엄청나게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 그걸 가지고 이제 입안을 양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입안에는 보면 늘 이렇게 세균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제일 그 번식하기 좋은 데가 이제 두 군데가 있죠. 이제 미생물들이 제일 살기 좋은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입안하고 그다음에 장입니다. 장 장에는 묽게 항상 많으니까 여기도 미생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안에도 촉촉하니 환경이 되게 좋죠. 따뜻하니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미생물들 중에서 좋은 미생물들이 많으면 뭐 입에서 냄새 같은 것도 안 나고 그러는데 나쁜 미생물들 그런 게 많으면 이제 입에서 구취 이 막 그 입 냄새 같은 게 나게 되고 뭐 입안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요 이제 발효 소금을 가지고 양치를 이렇게 딱 하고 탁 이렇게 뱉어내 뿌리면 뱉어내고 물로 이렇게 씻겨 버리고 나면 되게 이제 개운하죠. 저는 이제 이걸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 말자 이제 한번 하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번 합니다.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면 되는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칫솔로 양치를 먼저 하는 거죠. 깨끗하게 아주 부드러운 칫솔로 양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요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양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먹어도 되느냐?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그냥 뭐 밥할 때 아니 음식할 때 여러분들 뿌려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이제 좀 비쌉니다. 제가 어뜻 듣기로 이게 25,000원이라고 이제 들었거든요. 한 개.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균만 해도 벌써 뭐 한 만 몇천 원치 이제 미생물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또 이렇게 좀 걸리다 보니까 뭐 실제 소금은 얼마 안 하죠. 근데 그 소금을 발효하고 그다음에 또 미생물이 한 만 몇천 원 이제 원가로만 만 몇천 원이에요. 이게 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건조시키고 또 분말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이제 25,000원으로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양치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양치 소금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번거롭죠. 뭐 소금 사가지고 뭐 거기다가 뭐 균 넣고 뭐 어쩌고 하면 이제 번거로운데 요거는 이제 깔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는 방법은 여기에 저희들 쇼핑몰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주소인데 이 요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저희들 그 쇼핑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균 발효 식초.com 한글로 유인균 발효 식초 식초.com 이제 COM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되는데 회사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쇼핑몰로 다 연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쇼핑몰에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주문하는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전화가 이제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럼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담당자 그한테 여러분한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주문을 이렇게 전화상으로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로니아 발효 소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